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교회의 허와실. 다 받으셨습니까? 맞아요, 제목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교회의 허와실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면 2차, 3차, 4차에서 이 산업 혁명이 이루어져 나갈수록 삶은 윤택해집니다. 경제가 놀랍도록 화려해지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이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영혼은 점점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의 이기가 많을수록 사람의 생각은 둔해집니다. 발달을 해도 엉뚱한 대로 발달하고 순진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지요. 아파트가 세워져서 좋았지만 이웃 간의 정은 없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좋지만 지금은 먼 거리를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가까운 이웃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없어요. 차라리 30년 전에는 이사 가면은 정말 보리 개떡이라도 해서 옆집에 나눠주기라도 했죠. 지금은 그런 것을 꼭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뭐 하나 나눠줄 것도 없는 그런 시대, 자기 혼자만 독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말라갈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다르구나,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지치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만나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김집사 박집사 최권사 이렇게 만나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전혀 다른 것을 느껴질 때, 그런 디지털과 같은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딱딱딱딱 끊어지는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쉽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교회를 사람들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권세 있는 자로서, 그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그들을,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자들을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여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시대 4차 혁명,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매뉴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변치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본질,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은 인간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진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본질, 이런 것들이 흐려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 교회에 함유되어 있어야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신세계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교회의 가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빛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만 지키고 있으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성도나 주의 종이나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써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있으면 세상은 변하면 변할수록 교회의 가치는 더욱더 도드라진다는 것이죠. 더 돈입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곳에 꽃이 피어나면, 진흙에 꽃이 나면 그 꽃이 귀하듯이 꽃만 많은 데보다도 그
그렇죠? 쓰레기더미에서 꽃이 나면, 이야, 이 꽃 이쁘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점점 죄로 만연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악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합류될 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오히려 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21세기에 들어서서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너무 따라갔단 말이죠.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상적으로도 이상하게 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언제나 역사한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 원형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반석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 디지털 세상입니다. 지금 뭐 디지털인지 돼지털인지 뭐 할머니들은 웬 돼지털 그러겠지만 돼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 아주 홍수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서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주고받습니까? 지금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보면 어우 일본에 지진이 났대. 그런 거 여러분 벌써 다 아시죠? 일본 지진 난 거 이렇게 다 빨리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다가가냐, AI 해가지고 인공지능.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계를 사람화, 그리고 사람을 능가하는 기계를 만들까, 이것이 이제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그런 세계로 가는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좋은 시대일 수 있어요. 정말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설교가, 저도 지금 당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마귀가 다른 편법을 가지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점점 이 디지털화 시대, 인터넷 정보 시대로 끌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귀의 괴계를 또 한번 알아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칫 이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직 이 성경에서만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세상 것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죄종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벌써 당장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막을 띄워놓고, 그리고 영상을 해가면서 또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칫하면 교회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게, 저도 이제 인터넷 이렇게 주소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그것을 이제 피치 못해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느 날은 비가 와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어디에 의존하게 되느냐. 목사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보내주지 않아도 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영상에 구독 맞지? 구독을 누르게 되면은 이 실시간 설교할 때 인터넷 유튜브를 하면 저절로 거기서 뜨게 됩니다. 맞지? 저절로 뜨게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일일이 주소로 영상을 보내주지 않아도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어차피 구독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유튜브를 딱 뜨면은 실시간의 영상이 바로 내 코앞에 뜨게 되니까, 오늘은 목사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엄청난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물건을 데워 먹으면 그 엄청나게 그 좋지 않은 게 나온다고 어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자파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아주 나빠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절대로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짓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뭐 검색해봐도 분분하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제 육성이 그대로 이 감정과 더불어서 이 속에는 영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되죠. 즉 생선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생선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디지털로 가면 이것이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자를 전자파를 무선으로 타고 또 유선 온라인으로 또 이로 연결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쪼개는 것이거든요. 01, 01, 01, 12, 12 이렇게 계속 쪼개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0111, 0112, 0113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보내서 글을 조합해서 글씨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이겨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 4차 혁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씨 있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지털은 인간에게 편리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될수록 인간은 파괴된다. 그래서 GAFA 이건 약자예요. G는 구글, A는 애플, F는 페이스북, A는 아마존. 요 네 글자. 여러분들이 이건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요걸 기억해야 돼요. 요 네 개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글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는 거 다 구글이죠. 그다음에 애플. 애플이라는 것은 컴퓨터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저는 아직 페이스북은 안 합니다만 페이스북 다 많이들 젊은이들은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요 저 서울에 있는 김서방도 금방 찾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것은 쇼핑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이것과 여러분이 아신 대로 뭐 옥션, 티몬, 쿠팡 뭐 이런 것들도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틀리지만 아마존은 하나의 이제 대명사 큰 쇼핑몰이고 이런 것들로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명절 기간 동안 시골 가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 못한 사람 뭐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으로 해서 무엇을 살까? 무엇 장바구니에 집어넣는가 했더니 벌써 바깥에서 띵동하고 택배 소리가 나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빠른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나누면서 야 지금 그 산 물건 이 물건은 이 단점이 어떻고 장점이 어떻고 이거 사지마 이건 아주 쓰레기야 아니면 이건 좋은 상품이야 막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이런 이 GAFA 이것에 지금 아주 팍 이 틀에 얽매여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단 말이죠. 설교를 듣지 않아도 집에서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뺏기게 되죠? 하나님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교회 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자칫해서 그쪽으로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교회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그거는 무엇이죠?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또 뒤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런 오늘 이야기 여기 써있는 대로 G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있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점이고 당장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전될수록 서두에 말씀을 드려도 인간성이 파괴되버리고 맙니다. 인간 고유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지털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의 법칙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으면 당장 어디로 가죠? 네이버로 갑니다. 아니면 구글 검색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답이 정답이에요. 마늘이 어디 어디에 좋다, 호박이 어디에 좋다면 그건 정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아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면은 옛날에 할머니가 배로 손을 이렇게 애기 손을 이렇게 비벼줬어요. 그러면 낫습니다. 지켜로. 거기에는 그 왜 낫을까요? 지금 구글 검색해봐도 네이버 검색해봐도 배가 아플 때 처방을 보면 어머니 할머니의 손으로 비벼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 응급 조치해야 되고 119를 부르다든지 아니면 배 아플 때는 무슨 약이 좋을 것 같고 어디를 만져봐서 어디가 아프면 무슨 약을 쓰고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낫을까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인간성입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녹이는 것은 무엇으로 녹이죠?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죠? 신뢰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 세대 속에서는 그런 정적인 것이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는 한계도 없습니다. 그저 고체화되고 딱딱한 것만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점점 이게 하나님의 공의, 이 말씀을 믿으라 했을 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어떻게 믿습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이 아니라 글쎄? 결국에 가서는 아니야 라고 반기를 들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으니까 이런 급격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저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린이들, 젊은이들은 받아들인 게 아예 학교에서부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새로 주입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가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의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그게 공의이다. 사람들은 그게 맞는다. 사람들은 그게 진리다 말하지만 결국 이 첨단 기술, 디지털화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 혁명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맹신하고 있다가 오히려 그것에 무너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모든 전부를 다 갖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승자 독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민주주의에서는요, 이게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되는데 지금 현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에 조금 넣는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대로 그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면서 아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다수 10명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반수 혹은 3분의 2석을 차지한 어느 당에서는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자칭해서 독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승자 독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당을 지어서 목사님들을 몰아내고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위임을 해서 오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보내죠. 그런 교회들은 그 장로들이 죄송하지만 장로들이 죄송한 말로 앉아서 목회자들을 좌지우지 요리하고 과반수 득표, 표결, 다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목사를 몰아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불러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아주 일에 정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 가정, 집단,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서 결국은 승자 독식이라는 미명 아래 정말 옳게 진리로 가는 사람들까지도 비진리에 있는 자들의 그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해서 거짓과 술수와 편법과 그런 것들이 난무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과반을 얻는다든지 3분의 1을 얻는다든지 어느 그 소수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의 어떤 그 구성원 법을 만들다든지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구성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편법으로라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재정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급속도로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옳고 선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는 그 나라는 아주 부흥되죠. 그 나라는 아주 좋은 선진국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악한 무리가 그런 일들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디지털 시대에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아날로그 때도 할 수 있었지만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4차적인 혁명을 통해서 서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현혹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속임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요. 사람 4명이 있는데 3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안 들어도 알겠죠? 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 사람이 우겨도 그 사람만 세상 말로 짱구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빨간 게 파랗다고 우기면은요 아무리 파란색이라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파랗다고 세 사람이 우기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편이 있어야지. 세 사람이 파랗다는데 빨간 걸 놓고 파란색이라고 우기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해. 그건 그냥 파란색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간색이라고 빨간색이라도라고 배웠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그냥 글로 파란색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자 독식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고수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적자생존. 말은 들어봤는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적응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면 핸드폰 가지고 한참 헤매시잖아요. 요즘 조금씩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죽어도 못 쓸 것 같다니 조금씩 쓰시는데 죄송한 말로 머리는 깨지죠. 우리 원로 목사님 머리 더 빠질까봐 내가 아주 걱정이라니까. 그나마 한 가지 고집하는 것은 핸드폰을 뚜껑을 여는 거. 이거 말고 이렇게 여는 거. 요거 하나 그냥 붙잡고 있는 거야 지금. 끝까지 그것까지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아이들은 얼마든지 시대가 지금은 뱃속에서 애들이 나오자마자 무엇을 손에 쥐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제 하나가 더 생겼죠? 마스크. 태어나자마자 마스크하고 핸드폰을 손에 쥐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은 못해도 핸드폰으로 보고 웃고 그러면서 커 나가요. 그리고 핸드폰이 나의 구주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에서 나온 내용이라든지 핸드폰에서 주는 이미지, 영향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대처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좀 사상적인 얘기를 죄송하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 20대 미만의 학교에서 배운 학습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배웠던 그 선배들의 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장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미화해봐야 지금 애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어려서부터 그렇게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는데 무엇을 쓰느냐?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적당히 합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적응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은 이게
적자 생존이라고 돼. 결국은 이게 동물적인 시대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동물이라고 말했냐면 이 동물의 세계는 적응하는 것만 살아납니다. 그거는 이제 창조론적인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것인데 그것은 그 다윈의 뭐죠? 진화론. 진화론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도 그런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그 죽어지는 데 있어서 그 강자들이 약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눈물도 없어요. 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져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그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취득하고 내가 산다라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적자생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람은 창조에 의해서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고 생명이라는 가치가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있을 법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이 게임, 인터넷 중독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이 애들이 누구 죽이고 누구 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그냥 손쉽게 합니다. 그것이 이게 멍한 상태에서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하다가 현실 세계에 와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엉뚱한 큰 사건을 벌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개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개만 보면 쫓아가서 막 칠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개를 싫어해요. 어려서부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라든지 큰 길에서도 개만 보면 쫓아가서 차로 그냥 분풀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골목을 가는데 보니까 개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요 개를 내가 오늘은 반드시 죽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씽 달려가가지고 그 개를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통쾌하다고 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개가 아니고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순간 착각한 것이요. 흰옷을 입고 입었는데 흰옷을 입고 애가 앉아있었는데 그걸 강아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 게임이라는 것에 몰두되어서 게임뿐 아니라 오락 이런 것들 중독성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매여있게 되면은 그것이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어느 집을 지나가다가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 나 이거 안 먹을래. 이거 드세요. 나 그거 못 먹어. 그러면 이거 드시죠. 나 이것도 못 먹어. 아, 나 먹을 게 없네.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나 이거 못 먹어.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거 똥이라도 드시죠. 그랬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야, 저 집이 저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똥이라도 드시죠? 얼마나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니죠? 나 안 먹어. 아니, 이거라도 드세요. 이렇게 시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한 가지만 더 하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이 게임 속에 거의 묻혀있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고 그래요. 의외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인터넷 도박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이게 정말 점점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설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권력 쟁투라는 게 있어요. 이 권력 쟁투라는 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반의 권력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그 권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왜? 부조리를 통한 권력이 쟁투됐다면 쟁취됐다면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피나는 싸움을 합니다. 그때는 국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기의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공산정권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사회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단에게 틈을 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죠. 자, 인터넷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설교를 이제 실시간으로 찍잖아요. 그런 거 이제 올리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가 있습니다 하고 딱 경고가 떠요. 저작권 침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작권이 어디서 잘못됐나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작권 침해된 부분을 그 유튜브에서 딱 골라서 그 부분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대개 찬양 같은 거.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영상을 띄웠으면 그 영상이 캡처되면 그 영상이 저작권자가 있다고 해서 경고가 들어옵니다. 찬송가 248장을 불러도요 저작권 경고가 들어와요. 복음성가를 들어도 저작권 경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신고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저작권 침해인데 그냥 하나의 침해 정도로 이렇게 경고성만 있지 그거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많이 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고는 들어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설교를 찍잖아요. 이 설교를 찍고 지금 계속 업로드 되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세계 65억의 모든 인구들이 인터넷을 다 한다고 치실 때 또 교회마다 했을 때 이걸 다 업로드 구글에다 시켜요 유튜브에다 이 시킬 때 계속 업로드 되면서 슈퍼컴퓨터가 저거를 다 모니터링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다 그 슈퍼컴퓨터가 다 검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 만약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단어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그걸 세상 말로 귀신같이 잡아내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딱 우리에게 경고의 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저작권에 대한 것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지금 찬송, 찬양, 노래, 가요문, 가요 그런 것들이 저작권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상적인 것 대단히 죄송하지만 만약에 공산당이다 아니면 빨갱이다 뭐 지금 정권의 하수인 누구누구다 이런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니터링 하면요 저게 업로드가 완료됨과 동시에 거기서 우수수 거기 들어간 단어가 다 나옵니다. 무섭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 누구누구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같은 목사님이면서도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어느 특정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작정을 하고 하기로 한다면 그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설교가 반드시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설교를 하다 말고 어떤 단어를 말하려다가 주의 종이 말을 못하게 돼요. 자 그럼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사상이 불순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외쳐서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모니터링돼서 걸린다 그러면 그 설교 속에서 그걸 찾아내서 그 목사님을 호출시켜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당신이 분명 목사님이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엄한 말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니면 글쎄요 난 그렇게 강도 있게 얘기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딱 캡처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속에서 설교가 지극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와서 대면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그런 엄청난 피해와 결국은 사실을 올가매는 그런 데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먼저 온라인 교회를 선두로서 하고 그냥 굴복을 해버리고 이랬으니 이게 스스로 자승자박한 꼴이 된 것입니다. 왜 자꾸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셨죠?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실시간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 찍으시죠? 이거 물어봐요. 몇 명 있느냐는 두 번째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실시간으로 영상 찍죠?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중에 얼마든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명이 됐든지 두 명이 됐든지 모이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 10%만 모여라. 그러면 10% 모여서 10번을 드리더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까지 그 사상은 말 안 해도 돼요. 뭐 대통령이 어떻고 총리가 어떻고 옛날에 대통령이 잘못했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복음만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 할지라도 정권 자체가 바꿔지면 자칫하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래요. 그렇게 되면은 재단에서 말씀은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교회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며 마귀가 토굴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바른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담보 이제 생명이에요. 그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 자의로 합니까? 이제 또 뒤에 결국 뒤에 일곱 번째 그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제자들과 같이 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삼사모고 떠났던 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성령 충만함만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끝까지 예배 지키는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